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오기윤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르기를 좋은 아내를 갖는 것은 제2의 어머니를 갖는 것과 같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탄 배에 도취되어 그 남편을 항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물처럼 매일 아내의 사랑을 마시고 마셔도 그 고마움을 잊곤 하지요. 자, 어쩌면 남편이 살아가는 오늘은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는 아내 덕분입니다. 자, 이 시간 가족사진 함께 해주실 분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이십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든든한 응원을 해주는 박재호 의원님의 아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 일꾼으로도 보기 드문 합격점을 받는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BTN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전해주세요. BTN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불자로서 할 수 있는 부처님 마음, 또 진정으로 시민들을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다가가서 많은 걸 듣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가족사진은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박재호 의원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응원, 믿음, 지지를 보내주셨던 박재호 의원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꾸며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족사진에서 아내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메인 테마로 정해주신 분은 의원님이 처음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셨길래, 예, 궁금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네. 저희 때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꿈이 뭐냐 이래 물으면 현모양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뭐 그때는 뭐 사업도 좀 하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정치하는 사람의 아내는 숙명처럼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내가 되기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사별을 했는데 예. 참 뭐 자식이나 또 저한테 불평불만 없이 어떤 때는 제가 용기를 얻을 정도의 말도 해주시고 왜냐 예. 우리는 이제 백수가 많이 되니까요 어려울 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참 고마운 분이었죠. 네.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또 아, 사랑하는 그렇죠. 아내분과의 이야기. 자, 일단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한번 의원님 돌아가 볼게요. 그날을 기억하시는지, 그날의 네. 느낌까지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부산에서 네. 우리 후배가 이제 소개를 해준 데서 호텔 커피숍인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좀 다혈질이고 그때 당시는 네네. 이랬으니까 너무나 차분하고 뭐, 좀 착한 인상이고, 이래서 제가 좀 반했죠. 그리고 이제 좀 연애를 하다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어서 그래 자주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네. 부산에 있었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합니까? 아주 착하게 보이는가 봐요, 내가.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게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또 좀 적극적으로 아내분께서도 굉장히 그렇죠. 예,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가 봐요. 그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렇죠.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정호영 국회의원 뭐 난입 사건 이런 게 있어서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선두에 섰다가 네. 부산에 도망을 갔는데 그때 당시는 먼저 피신을 하는 거죠. 예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인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흔쾌히 어쨌든 뭐 당신을 보고 뭘 하든 간에 자기는 믿겠다. 네. 그래 주셨던 분이라서 너무 고마웠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렇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믿고 정말 예, 의원님을 지지해주고 또 함께 결혼까지 결심해주신 우리 아내분이신데요. 그렇게 결혼하셨던 애가 예, 그 유명한 88년. 1988년도. 그렇죠. 예, 허름한 전셋집 구하셨다고요? 뭐 부산 사람들이 다 올라오면 그렇지 않아요. 안양에 이제 1층짜리 뭐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 그 뭐 빌라도 아닌 그런 곳에 네. 뭐 그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전세를 얻어서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8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부산서 제가 YS 쪽에 이제 언론 부장, 중앙당, 통일민주당 언론 부장을 하면서 부산의 학생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다수 비판적 지지론이라서 DJ 쪽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석재 의원님께서 저보고, 네 부산 가서 학생 담당을 해라 해서, 부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모았죠. 그러면서, 뭐 서울 뭐 광주 대전 다 다녔죠. 학생들 한 2-3천 명씩 됐고 네. 그거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취업하러 서울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는 서울에서 본사가 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그때 당시에 예의는 후배들 올라오면 집에 가서 재우고 저녁에 술도 같이 먹고 일하는 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좀 예의였습니다. 예. 그게 근본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아주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 집에는 그지 손님이 끊임이 없을 정도로 왔죠. 아이고야. 그래서 그 후배들을 그래도 말없이 다 챙겨서 또 내가 출근하면 후배들은 계속 자고 있어요. 술 먹고 끝까지 아침에 다 하고 했을 세상에. 정도로 예. 참 좋았던 분이죠. 신혼집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참 벌이가 변변치 않은 이 정치 신인 그만큼 또 형편도 좀 퍽퍽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를 총 몇 번 정도 한 열 몇 번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열 번 이상. 왜냐하면 이제 뭐 2년이 안 지나도 그때는 정치하는 사람은 네. 뭐 한 1년 지났는데 좀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또는 좀 비워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옮긴 경우도 있고 또 만기를 채우는데 뭐 전세가 폭등하니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죠. 그때는 또 장롱도 있었어요. 이거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을 예, 그 장롱도 참 장롱, 열심히 이사를 다녔겠네요. 네. 잠시 조금 더 거슬러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어려서부터 정치인이 꿈이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뭐 한 반에 한 60명이면 한 15등 이 정도 뭐 그래 잘하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이랬는데 어릴 때는 제가 부끄러움도 많이 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 웅변대회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정말요? 중학교 때 웅변대회 나가고 나서, 올라갔는데, 이제 관중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네네. 하나도 안 빕니다, 처음에. 눈앞이 까맣죠, 하얗고. 그렇죠. 하얘집니다. 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성격도 좀 고치고 했는데, 원래는 정치가 꿈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육사 가는 것들을 다들 좋아했죠. 그렇죠. 저도 이제 평범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우리 사촌 형님이 육사를 치는데 뭐 면접에서 마지막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평범하게 있었죠. 네네. 그런데 우연히 이제 대학을 가서 창작가 비평책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때 부산은 뭐 서울하고 교류도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그때는 이제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소문만 들었는데
책을 보면서 아, 참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정치의 꿈을 좀 꾸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서석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십니다. 아,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어요. 이후에 굳이 민주당의 험지라 불리던 부산으로 아니, 그때 출마를 하셨거든요. 예. 서석재 의원님 계실 때는 통일민주당은 부산서 그래도 반은 되는 아주 괜찮았던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인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랬던 당이었죠. 그래갖고 뭐 3당 합당하고 나서 이제 제가 와이스대 청와대에 있다가 그만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일 때 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반을 아들 다 데리고 와이스 끝마치고 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개군연구원으로 가서 그때가 가족들한테 최고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 들어와갖고 출마하려고 네. 들어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갖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진짜로 민주당의 길로 들어왔죠. 3전 4기라고 해야 될까요? 제 17대, 18대, 19대 이렇게 세 번을 영거 후 낙선을 하시고 마침내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직전해 2015년에 아내분께서 이제 먼저 별세를 하게 되시거든요.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 떠나게 되셨을까요? 세 번째 떨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3기인가 이래 됐는데 네. 본인은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된다. 주변에 많은 근육 때문에 수술을 했고 한 2년 정도는 같이 산도 가고 뭐 괜찮았는데 네네. 한 3년 차부터 이제 전이가 돼서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1년은 진짜 거짓, 한 얼마만 빼고는 거짓 같이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쪽 최소한의 그것이 이거다 싶어서 같이 아침에 밥에 드리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면 점심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상대 입장이 안 돼 보면 세상은 알 수가 없구나.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어떻다는 걸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살림남이 그렇죠. 되셨어요. 거짓 뭐 한 달 정도 뭐 다 합하면 빠지고 나머지는 거짓 같이 있어봤죠. 아, 그때 나름 주부 구단이셨다고. 예. 가장 자신있게 만드셨던 음식 하나 꼽아주실까요? 주부 구단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된장찌개하고. 된장찌개. 왜냐면 암에 좋다 하니까 아침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계란찜을 좋아하시니까 계란찜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늘은 거죠. 맛이. 그러니까 된장찌개와 또 계란찜을 아내분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나요? 네. 좀 좋아했고 또 뭐 그 정도가 아내는 좋다 해서 그렇게 했죠. 자, 아내가 예 먼저 떠나고 난 이듬해입니다. 신혼 시절 아내가 그렇게 먹이고 재웠던 후배들이겠죠. 그래서 후배분들의 동료 속에 2016년 네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십니다. 선거에서 정치인 아내의 역할이 무척 크거든요. 아내를 보내고 홀로 치르실 때 그 심정, 마음이 막막하셨을지 아니면 더 심지가 굳게 다져지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집사람은 제가 사실로 이제 선거할 때마다 아들, 딸은 가능하면 오라고 강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 직업은 나는 내 직업이고 자기들은 자기 직업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딸 둘하고 아들 한 명이 와서 엄마 대신 참 많이 도왔죠. 네. 그러면서 더 힘도 됐고 또 집사람이 그래 되면서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에서 또 찍어도 주셨고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런 지역군데 진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는 뜻에서 도와주셔서 네. 제가 더 주민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집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빈자리가 좀 느껴지셨을 텐데요. 많이 느껴지죠. 근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아침마다 뭐 일찍 나오고 뭐 하면서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의원님, 그 당선이 되던 그 순간 또 모든 자녀분들, 가족분들 함께 하셨을 텐데요. 예, 예 당시 예,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다들 기뻐했죠. 저 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고 오랫동안 이제 있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네. 뭐 지역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87년도 도왔던 후배들도 너무나 기뻐하고 했죠. 그리고 뭐 자식들도 다 그렇지만 물론 자식들이나 저 입장에서는 뭐 집사람의 모습도 떠오르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새로운 또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계속했죠. 이제 좀 지우려고 노력한다든가 같이 혼자 길을 가면 같이 다녔던 길도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당선되고는 이제 바쁘니까요. 오히려 좀 빨리 잊어버리는 계기는 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었고요. 또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언제나 이해로 감싸주던 아내분이셨습니다. 혹시 연애 시절 조금 떨어져 있던 기간도 제법 되고요. 편지 좀 써보셨을까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아니, 같이 살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한번 쓰고 내가 한번 쓰고 일기를. 아, 정말요. 강 일기장에 예. 그렇게 하기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부부라는 것이 어쨌든 살다 보면 다투잖아요. 그렇죠. 내하고 맞추려고 사실로는 태어나고 다 자란 게 안 맞는데 맞추려고 다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네. 집사람이 이제 그런 또 제의를 해서 그렇게 또 썼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맞춰져 갔죠. 아, 그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렇죠. 이야기들을 예, 주고받고. 일기 써놓으면 이제 다음날 예. 내가 또 다른 일기장 똑같은데 한번 써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로맨티스트인데요, 그래도. 예, 의원님. 아니, 집사람이 하자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편지에는 과연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의원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달과 별. 박재호 의원님이 아내분께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미선 씨, 언제나 당신에게 미안한 남편 박재호입니다. 당신이 하늘로 간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이 더 깊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과 함께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리옵니다.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쓰지 못했던 저 미련함에 눈물을 흘려봅니다. 미선 씨,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큰딸은 결혼하고 아이도 둘을 낳았습니다. 두 손자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태면 내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큰아들 성종이는 장성하여 어느덧 사회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학업에 정진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죠. 큰 다툼 없이 무탈하게 자란 아이들이 우애 깊이 잘 지내는 모습에 그저 저는 당신에게 더 고마울 뿐입니다. 비록 당신과 함께 기뻐하진 못했지만 지난 시간 국회의원이 되어 마음껏 일해왔습니다. 겸손한 국민의 종이 되어 달라는 당신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 하루도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계절이 지나면 당신이 없는 세 번째 선거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또 걱정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힘을 내보려 합니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에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군요. 암뜩군요. 하지만 당신과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응원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비추는 한한 대낮에도 달과 별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 좋은 소식과 함께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전에도 지금에도 또 앞으로도 당신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당신에게 남편 박재호가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써준 한 기절을 제가 지금도 저 지갑에는 간직하고 있고, 정치인이 더 겸손해라는 말에 지금도 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화도 날 때도 있고 지켜지지 않죠. 네. 하지만 끊임없는 반성과 후회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 바라보고 또 듣고 계신 아내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당신 잘하고 있네 이라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사람인지라 뭐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뭐 이렇지만 가능하면 내 직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예.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세상에 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는 다 선물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저희 집사람은 가장 대단한 선물이었고. 의원님, 그 달과 별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항상 이 밝은 태양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또 그 밝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달과 별, 특별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엄청난 분들이 돕고 있습니다. 예. 누구라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 또 뭐 친구들, 책 한 권, 주변에 많은 분들의 혜택 때문에 자라오고 성장하죠. 예. 대다수 자기가 태양이 되고 나면 자기가 빛나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달이 우주가 보고 있고 지켜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매일 새기면서 저는 물론 그 정도의 인물은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고 더 네. 주변에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손꼽히세요. 의원님 핸드폰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지역 주민분들께 직접 돌리기도 하시고요. 또 소통을 주민 여러분들과 직접 하시면서 지역구 관리를 하신다고 예, 들었어요. 사실 직접 번호를 오픈하고 주고받고 소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불편한 점이 상당하실 텐데. 예. 제가 정치를 한 37년 정도 하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과연 뭘까? 네. 전국구를 다 뽑아보면 지역에서 사업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지역구가 있는 이유는 네.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느꼈던 잘못된 점, 억울한 점, 뭐 또 관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 네. 이런 것을 듣고 국회의원은 그걸 법으로도 고치고 또 잘못된 관행도 공무원들 질타하고 대기업이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뭐라 하고 이러려고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지역에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신문이나 언론에 이것도 왜곡돼 있을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직통전화번호를 드렸고 오죽했으면 제가 프랭카드에 내 직통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대단한 사람이고 바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로 바빠야 될 일은요. 주민들의 소통하면서 바빠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뭐 이론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천적으로는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화가 오죠. 처음에는 네네.
니 맞나 뭐 이러면서 니 국회의원 맞나 이렇게 하는데 확인 전화들 장난 전화도 좀 있을 장난 전화 것 같고요. 젊은 이제 또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생도 전화가 와요. 국회의원 아저씨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많이 제가 또 예의 바르게 해드리고 하고 또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많이 하루에 한 100통, 뭐 80통 이래 오죠. 80통, 100통. 예. 그 정도는 뭐 받아서 또 우리 보좌관들한테 알아볼 거, 또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토스를 하죠, 제가. 제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그 중간 역할을 다른 분이 하시기 마련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혹시 좀 자주 연락 주신 분,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많죠. 얼마 전에는 뭐, 보통 우리 또래가 이제 부모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병원에 보내놓잖아요. 왜냐면 네네네. 답이 없으니까요. 예. 치매가 오시든지라면. 근데 한 며칠 지나서 가보면, 자기 부모가 막 멍하게 있다. 또는 뭐, 어디 망한 것 같기는 한데, 손목에 막 이랬는데, 또 내가 그걸 따지면 불이익을 또 받을까 싶어서 집에 모시고 못 가니까. 네네. 이런 민원을 전화로 주신 분이 있어서, 예. 저도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하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을 내서 예. 요양원은 일단 통과가 돼서 좀 이제 시정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가요? 그게 의료 의사 그게 요양병원의 요양병원. CCTV를 다는 법이죠. 근데 네. 요양병원까지였는데 이제 CCTV만 있는 사가 아니다라는 또 이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양원에 일단 우선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요양병원까지 넓히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요양원만 하는 걸로 양보를 좀 했습니다. 우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끼리 함께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직접 듣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 그 외에 또 의정 활동을 짚어볼 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예, 활동을 꼽아주신다면요. 또 뭐, 아니, 지역에 이제 민원 현장에서 더 들으면서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네. 근데 이제 화재보험을 그 아파트는 한 500만 원씩 냈는가 봐요, 1년에. 근데 불이 났어요, 그 전에. 네. 그래서 보상금을 뭐 주차장이 좀 거슬렸으니까 수리하고 그랬는데 한 1억 2천인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험료가 6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이 안 맞잖아요. 10배 이상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받고, 이제 금감원에 따져서, 앞으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민생 현장이니까 했던 일도 있고요. 뭐 등등 제가 이 직통 전화번호를 받고 현장 민원실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면서 법도 고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당위원장. 이시기도 하세요. 옛날에, 예, 지역구인 옛날에. 부산 남구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 계획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부산은 옛날에는 대한민국을 한 60년 미개 살렸던 곳인데요. 네. 지금은 한때는 420만까지 간다 했다가 지금은 330만도 안 됩니다. 인천이 한 100만 됐는데 지금 300만이 넘었죠. 그 정도로 이제 부산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유. 또 8대 광역시도 중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가장 먼저 됐던 예. 작년 7월 달인가 6월 달에 됐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쇠퇴하고 있어서 부산을 살리기 위한 가덕도 공항 이런 문제를 제가 2016년도 당선될 때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24시간 뜨는 공항이 없으면 산업 구조도 안 바뀌고 예. 부산은 영원히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약으로 만들었고 제가 그거를 어쨌든 실천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2030 엑스포부터 부산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역이 한쪽만 발전하면요. 동력경화가 옵니다. 사람도. 그럼요. 그래서 양쪽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수도권이 너무 이렇게 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이 해소될 수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쪽 지역을 진짜 성장을 시키려면 그래도 부울경이 한 800만 되니까 이런 곳을 성장을 시켜야 대한민국이 4만 불 정도로 갈 수 있다. 네네. 이런 신념에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가 발의한 법안이 대한민국을 좀 더 살만한 나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20대 국회부터 집중해 오신 다중사기방지법 통과에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다중사기 피해방지법은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네. 다단계나 뭐나 이러면 그 제가 우암동이라고 아주 지금은 이제 재개발한다고 다 뜯겼지만 진짜 어려운 곳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는 곳. 네. 그 가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저야 내가 뭐 다단계 이래갖고 내가 이게 돈이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천만 원인데 다 사기를 당했다. 아유. 근데 경찰서 가니까 사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변호사 살 돈도 없다. 네. 이러면서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조사를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치놓으면 이제 누가 고발을 하면 이 사람한테 하에만 보면 됩니다. 그게 많이 이제 지가 사기를 친 사람한테는 내가 좀 있으면 이 돈은 갚을게. 이런 구청을 안 합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어려우니까 고발할 그 돈도 없고 변호사 살 돈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걸 좀 방지를 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하면서 미국은 그런 범죄를 한번 저지르면요. 네네. 50년, 100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기를 저질러도 고소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예. 피해액을 보고 지가 또 갚아주면 갚아주면 다중이니까 예. 뭐 변호사만 잘 살면 얼마 안 살고 나와서 또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은 또 이제 그것만 빼앗으니까 또 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20대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아마 이 사람을 한 명 이제 우리가 살해를 하면 몇 년 이상 이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이 몇 사람 몇 가정이 자살하는 이게 더 엄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거를 하여간 이런 거에 너무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 보고 낸 법안인데 네. 법 체계가 다르다. 또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면 뭐 너무 일이 많다 이래가 계속 끌고 있어서. 네. 지금 또 이제 뭐 하는데 또 정권이 바뀌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편지를 제가 많이 받았죠. 예. 소급 입법이 안 됩니다 해도 그분들이 이런 거는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한 1,000통까지 막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편지가. 가장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시나요? 이제 멀쩡한 뭐 전직 교사분도 사기라는 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당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도 예. 모르게 우연한 기회에 빨려 들어가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뜨뜻하게 완전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우리 뭐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계좌도 동결시키고 또 이렇게 한 번 한 사람은 이제 이름도 공개해서 뭐 나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걸 그래 계좌 동결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뭐 업량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예, 참 그 피의자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피해자들의 그 절규와 또 그들의 불행함은 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기평가 시간이에요, 의원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좀 매겨주셔야 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의정평가를 하면 그래도 한 60, 70점은 안 바뀌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박한데요. 아니요, 그 정도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도 많아서. 네. 60점, 70점. 그렇다면 네. 좀 더 또 80점, 90점으로 향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포부나 또 계획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의 다양한 걸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다 보면 음량이 있다는 걸 다 알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한쪽만 또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안을 내고 하는 게 참 쉽지도 않지만 어려운데, 예. 이제 젊었을 때는 막 법안을 내죠. 뭐, 우주됐든 간에 당, 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우리나라는 막 그게 수십 개의 법안을 내잖아요. 네네. 또 무슨 보상 문제나 이런 거는 또 엄청나게 내면서 기재부나 이런 예산은 생각 안 하고, 예. 그래 놓으면 인기는 생기잖아요. 아. 그래서 참 어쨌든 법안 하나 낼 때 현장에서 그렇게 지역구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내면 이런 피해는 없는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해야 법안이 옳게 되는데, 예, 예. 너무 이제 과잉 입법이 많아서 저는 그 돼 있는 법을 좀 없애는데도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입법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예 그늘진 곳은 없는지 살펴봐요. 오히려 갈수록 조금 더 신중해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맞는지 고민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이렇게 또 가족사진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아내분들의 이야기, 또 다양한 그동안의 정치 생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뭐, 좋은 프로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뭐 노력은 다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치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죠. 왜냐하면 정치가 좀 품위도 있어야 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래 극단으로 양쪽이 가면,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 우리나라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쪽으로 몰려가요. 한 번 더 이런 팬덤이나 또는 어떤 집단적인 그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중간지대에서 양쪽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식인, 이런 리더들이 돼야 대한민국 옳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죠. 네. 충분히 더 노력하고 정진하고 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무엇보다 진정성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의원님의 그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아내분의 그 헌신적인 사랑 항상 간직하시면서 또 계획하시는 모든 바 잘 이뤄내시길 저희 가족사진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자,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자, 여기에요. 더불어 함께하는 가족까지 있는 우리는 네, 그 누구보다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손님과 함께 또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